최은희 대표가 장사를 시작한 지는 22년째 프로 장사꾼이 다 됐는데요. 그녀의 반전 매력, 바로 극단 청봉의 대표이기도 합니다. 심지어 대표세요. 어떻게 하시다 이렇게 또 두 가지를 다 하시게 되셨어요? 원래 연극은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했었고요. 결혼하기 전부터 했었고. 근데 이제 이거는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의 생활을 해야 되는,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장사를 하게 된 거죠. 이 삶이 좀 힘들다 보면 연극을 포기할 법도 하시거든요. 내가 지금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진짜 힘들었고 정말 그랬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작업 무대에 섰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내 스스로 나에게 마술을 걸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갔고 또 신랑이 옆에서 해외 공연 갈 때도 그렇고 신랑이 또 옆에서 많이 거들어주고 어머님도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장님 뭐 하세요? 오징어 젓까? 꿈을 이룰 수 있게 묵묵히 도와주는 건 바로 남편인데요. 손맛 쉬면 손맛, 또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면 마음, 정말 굉장합니다. 옆에서 보는데요, 두 분 눈에서 정말 꿀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됐어요? 두 분이 진짜 사이가 좋아 보이시죠? 잘 됐어요? 네. 연극 안 하고 여기서만 지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좋은데 그래도 내가 가서 하는 또 그 느낌하고 내가 받는 필하고 둘이서 받는 필하고는 틀리지.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? 느낌이군요. 난 장사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. 솔직하시죠. 나 혼자 합니다. 아무리 둘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. 아유,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여기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. 그래, 돈을 번다며, 연극을. 아, 돈도 벌고, 연극도 하고. 그래도 연극보다는 장사예요. 이래놓고 그 저녁에 가시면. 그렇죠. 고생했다. 이러시죠. 나 갈게, 그러면. 갔다 와. 아유, 오늘은 뭐 어땠어? 막 이러는 거지. 두 사람의 사랑 싸움 끝에 만들어진 맛깔나는 젓갈. 다양한 건 물론이고요. 정말 딱 봐도 싱싱해 보이더라고요. 네. 너무 맛있다. 맛있죠? 짜지도 않고. 네, 안 짜요. 털이. 사실 뭐 어머니 손맛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아까 아버님이랑 콩냥콩냥 하시는 게 깨가 쏟아지다 보니까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비법이죠. 이게 비법이죠. 국산 깨보다 더 맛있는 부부깨. 어머나. 점이 좋으세요. 든든한 새 자녀가 두 사람 금슬의 증거겠죠.